국화 한 줄기가 1515송이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미 기네스 기록을 넘어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보이는 색 모두 국화꽃입니다. 거대한 갈매기도 국화로 뒤덮였습니다. 나무며 터널, 벽면도, 다리도, 공룡이며 탑도 모두 국화꽃입니다. 수수한 꽃이지만 맑은 가을 하늘의 색깔은 더없이 선명합니다. 벌들은 색깔과 향기에 취해 추위도 잊었습니다. 유독 우뚝 솟은 곳에 놓인 꽃, 줄기 하나에 1,500여 송이가 넘는 꽃을 피운 다륜대작 천향 여심입니다. 올해가 2015년의 15를 기념해 1,515송이입니다. 지난해 1,507송이에서 8송이가 추가됐습니다. 15년도에 15회차를 맞기 때문에 1515 송이이고 그리고 또 1515라는 뜻에서 1515로 맞죠. 2-3일 내로 하얀 꽃이 모두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꽃을 피운 국화꽃을 모두 합치면 10억 송이가 넘습니다. 5천만 인구 한 사람당 20송이를 나눠줘도 여전히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을 국화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마산 가고파 국화 축제를 앞두고 모두가 분주합니다. 그 유료화를 해가지고 더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국화 축제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화의 바다가 펼쳐진 가고파 국화 축제는 창원 마산항 일부도에서 다음 달 8일까지 펼쳐집니다. KNN 진지훈입니다.